선생님들은 그렇죠. 선생님들 마감은 오늘이고요. 성적 마감은 6월 10일로 알고 있어요. 그럼 그 교재에도 그렇게 붙어 있는 걸로 선생님 봤는데요. 선생님도 한 6월 둘째 주까지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뭐 선생님들 단톡방에 오늘 마감으로 선생님들한테는 일단 전달이 됐습니다. 그럼 내일 하면 되는데 또 내일 문제가 내일 공휴일이에요. 그죠? 목요일은 좋다. 목요일은 목요일 나오시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건 선생님 생각이에요.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시간, 기한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은, 그 담당 선생님이 가서 좀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. 선생님은 오늘까지 수업 나오는 거니까 오늘 최대한 처리를 하려는 거겠고요. 그래, 좀 됩니다. 너무 크게, 큰 걱정 하지, 아, 모르겠다. 걱정이 되긴 하는데. 내일 쉬고, 목요일날 가져오고, 목요일날 선생님이 누구세요? 그러면 문제가 누구한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 선생님이 그래 난 이제 저쪽 반으로 반이 바뀌었으니까 그 점권은 해결을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처리하시겠죠.